롤체는 귀튜브. 자, 일단 첫 팀 장갑이고 지팡이가 떴네요. 자, 이번 상점에서는 뭐 그냥 신지드가 페어니까 신지드 정도 사주면서 그냥 요들종 놀러주는 직스를 사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요거만 삽시다. 상점이 좀 애매하게 뜨긴 했어요. 자, 이번 아이템은 장갑. 자, 연미복 심장 약자 고전압. 이거는 지금 뜬기물 생각했을 때는 약자도 싫고 고전압도 싫어서 차라리 연미복 심장을 먹고 2코짜리 대깨리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어? 칼론 연미복? 원래는 신드라 생각하면서 가져온 거긴 하거든요. 템이 복원 쪽이 나오기 때문에 신드라를 생각했는데 뭐 뜬 거니까 일단 노려보긴 해보죠. 자, 일단 이번 아이템. 오, 레오나? 이거 일단 혁신가축도 살짝 각을 보면서 집어보죠. 잠깐만, 탈론이 성이면 할게요 그냥. 초반에 이렇게 떠줬는데 안 하면은 탈론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요건 할게요. 그리고 지금 레벨업 됐으면 레벨업하고 트위치까지 올려줬습니다. 진짜 탈론덱 리롤덱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초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반 피갈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무조건 잘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레벨업하고 암살자까지 올려줄 거고요. 이거는 오염미복을 빨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브랜드 쪽 사주면서 진행해 볼게요. 자, 그리고 탈론의 배치를 조금 설명드릴 건데 딜러가 있는 구석으로 띄워주는 게 좋고 그쪽을 불치가 한 마리 끌어오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떤 싸움이 되냐 잘 보세요. 자, 점프하고 때립니다. 때린 애가 끌리죠. 이러면 제 끌린 애는 죽어요. 탈론 지속딜 때문에. 그리고 바로 딜러를 때려주죠. 이런 식의 배치가 좋습니다. 근데 요건 후반보다 초반에 조금 더 잘 먹히겠죠? 그래서 초반부터 배치를 좀 해주시면 피관리가 더 잘 됩니다. 어우, 레오나 페어 좋다. 암살자는 초반은 무조건 트위치보다는 녹턴이 좋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똑같아요. 때리고 때린 애가 끌렸죠? 그럼 저 끌린 애는 죽고 그냥 딜러 때려주면 끝. 자, 이런 식으로 초반부터 배치해주면 웬만하면 안 지죠. 레벨업 눌러주면서 탈론 확률 올려주면서 진행해볼게요. 어차피 이자도 안 받았고요. 여기서는 템을 다 뺏겼기 때문에 그냥 뭐 무난한 음전자 쪽 먹고 수훈을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배치 숨겨주시고 수훈 장식기를 바로 줄 거고요. 요건 인피 생각해서 장갑 박아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녹턴 두 마리를 올릴 건데 암살자가 날아가기 때문에 약간 어그로를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암살자를 섞어준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암살자들의 배치 팁이 탈론이랑 너무 붙여놓지 않는 거예요. 살짝 붙여놓되 바로 옆에는 안 놓는 거. 만약에 좀 붙여놓으면은 탈론의 점프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역시나 잘 이겨졌죠. 자, 여기서는 불츠만 사주시고요. 배치는 계속 왔다갔다 페이크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염미복 되니까 오염미복도 한번 섞어볼까요? 맛만 봅시다. 웬만하면 암살자 섞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섞어볼게요. 자, 탈론할 때 암살자를 조금 섞어주면 좋은 이유. 일단 치명타 고정 피해가 들어갈 확률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신드라 궁을 탈론이 맞습니다. 그죠? 탈론 말고 다른 녹턴 같은 게 있었으면 녹턴이 대신 신드라 스킬 맞아줬겠죠. 그래서 약간 어그로 분산으로 암살자들 탈론 완전 옆이 아닌 살짝 옆에 놔주시면 좋다는 거. 자, 사줄만한 거는 딱히 없고요. 요거 바로 까도 될 것 같은데요? 와, 연미복이 안 뜨네. 이러면 그냥 학자 먹죠. 당장에 적용되는 시너지는 그래도 학자가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호대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학자로 갈게요. 신드라도 같이 키우죠. 자, 아이템 장갑이 또 나와? 지팡이? 이러면 신드라 복원 줘도 되겠는데요? 어, 여는? 자, 브랜드 사주시고요. 일단 학자의 상징은 불츠를 주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덤불조끼도 나오니까 일단 레오나를 주고요. 레벨업 해주고 요거까지. 진짜 절대 안 진다는 마인드로 갈게요. 이게 어차피 연승이자만 잘 쌓을 수 있다면 뭐 돈을 막 쓰셔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근데 레벨업하고 지면은 그건 좀 큰일 나긴 해요. 이겼죠. 요거 팔고 이자 봅시다. 자, 불츠 이성도 붙여줬고 탈론도 나왔고요. 이제 돈 50원까지 모으고 그때부터 다시 리롤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신드라한테 아직 복원을 안 줬는데, 진짜 혹시나 탈론한테 원하는 고연포가 안 된다면, 그냥 인피의 정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장갑 하나는 아껴놓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배치는 항상 똑같이. 요렇게. 클린에 때려주고, 클린에 죽고, 바로 딜러 물어주고. 이러면 게임이 이미 끝. 이런 식으로 암살자를 하실 때는 초중반부터 배치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경량급 떴는데요? 고연포가 없기 때문에 경량급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고민도 안 하고 먹어주는 게 맞긴 하죠? 이거 먹을게요. 진성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거 경량급이니까 진짜 안 진단 마인드로 그냥 정손 박아도 되거든요? 이러면 제가 고연포를 안 쓰는 탈론 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피도 줄 생각이에요. 자, 이번 라운드는 탈론이 좀 빨리 잘려서 아슬아슬하게 이겨줬네요. 자, 여기서 덱업 남으면 좋거든요. 덱업이 남았습니다. 이러면 인피 바로 만들어주시면 끝. 자, 이러면 연승 달리기가 더 쉬워졌죠. 자, 인피 있을 때덱 파워 한번 봅시다. 자, 때려주고, 날라가네 바로 죽고. 하나하나씩 정리해주면서 밀고 들어가면 끝. 이미 끝. 때려주고 때려주고 물론 정선으로 피읍하면서 버텼죠. 그리고 탱커는 그냥 때려주기만 하면 끝. 자, 그리고 50원 넘었으니까 지금부터 그보다 중요한 50팀 건 리롤 없다. 해줄게요. 나이스. 이거 신드라도 삼성장 노려주면 좋습니다. 이 코짜리 빼는 김에 같이 삼성 노려주면 좋죠. 와, 이번 상대 미쳤습니다. 이판 돌연변이 만화 감성 돌연변이거든요. 벌써 돌연변이 알이 그냥 완성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초가스템도 와요. 하지만 탱커를 잘 잡는 탈론이기 때문에 몇대 때려주면 끝. 10연승. 자, 여기서도 똑같이 리롤 해줄게요. 어우, 신드라 탈론. 브레이븐 연미복 일단 하나하나 사놔 볼까요? 그리고 불츠도 나왔고요. 자, 아이템 먹어줄게요. 미포는 필요가 없죠. 대검 장갑. 일단 리롤 좀 돌려보죠. 불츠도 삼성자 나오면 봐주면 좋아요. 왜 이렇게 안 떠? 레오나랑 일단 드레이븐. 그리고 이제 장갑 필요 없으니까 요거 복원 하나 만들어주죠. 자, 그리고 좀 놀라운 거를 보여드릴 건데, 탈론은 벤시의 발톱도 뚫어버립니다. 자, 평타 때리면 벤시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불치한테 끌려요. 이거 좀 신기하죠? 자, 이분이 지금 돈을 다 써서 이 성작을 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자, 살거 에코 정도? 암살자는 에코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고물상이 섞이죠. 오, 잘 뜬다. 자, 가장 이상적인 싸움 구도. 자, 때린 애가 끌리고, 끌린 애 죽고, 바로 딜러 때려주고. 이제 딜러 죽여주면, 왜안 죽어? 죽여주면, 아니, 방화술사, 잠깐만. 이겼죠? 다행이다. 살짝 위험했지만 잘 이겨줬고요. 자, 탈론 나왔으니까 그냥 불츠는 포기할까요? 불츠 쓰는 사람도 좀 있네요. 이거 포기하죠. 신드란 잘 뜬다. 다시 사. 다시 포기해. 탈론 한 마리인데 아직 피 100이니까 천천히 하는 걸로 하죠. 이번 상대가 신드라 리롤 덱이긴 한데, 제가 신드라가 잘뜬 상황이라, 저는 그냥 삼성작 같이 보면 돼요. 저는 핵심이 아니지만, 나오면 좋은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겨주면 좋겠는데? 신드라 날려주면, 끝. 자, 지금은 초범 라운드 꼴찌라서 먹을 게 딱히 없을 것 같긴 하죠. 그냥 뒤집개나 먹을까요? 뒤집개 먹죠? 이거는 암살자나 연미복 둘 중에 하나 노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팔아주시고, 리로 돌려서 탈론 삼성 빨리 노려줄게요. 불츠. 아, 불츠 잘 뜨네.
레오나? 이거 좀 더 돌려볼까요? 뭔가 틀거, 아, 나이스. 틀거 같은데 안 떠가지고, 일단 잘 나왔죠? 이렇게 탈론을 찾게 되신다면, 그때부터는 레벨업 템포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오, 상대 레나타 2성이네? 오, 바로 찔렀다. 이거 그리고 피가 100이라서 그냥 삼성작 될 수 있는 거 딱 따보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더 여유롭게 하는 거죠. 오, 잠깐만, 탈론. 이거 삼성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삼성 아니었으면 무조건 죽을 피였죠. 오, 나이스. 찍어서 연승 유지했다. 자, 후방 집원 산행의 전율 재생의 바람. 거의 다 마지막 결에 있으니까 후방 지원을 먹죠. 공속이 빨라지면 재밌죠. 지금부터는 이제 리롤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레벨업 해주면서 뭐 8렙 가고 9렙 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 상대도 역시나 잘 이겨주는 모습이죠. 여기선 일단 뒤집개랑 어울리는 템이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장갑이나 갑바 쪽? 갑바 떴다. 나이스. 연미복. 일단 연미버그는 에코 주는 걸로 하고요. 이거 지크 아니면 모렐로를 주는 게 좋거든요. 지금 치감 없으니까 그냥 모렐로 하나 만들어 줍시다. 왜냐면 지금 강화술사도 있고 범죄조직도 있어서 치감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모렐 주고 요걸로 지크 노려. 배치만 볼게요. 일단 아리를 잘라주고 시작하면 잠깐만 설마 지나요? 근데 저 드레이븐을 넣었으면 7연미복이었네요. 설마 7연미복이 7레벨에 바로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저는 됐었네요. 자, 이제 해주셔야 될 거 그냥 배치만 보세요. 배치만 촥촥. 이게 웬만하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저만 저격하고 견제를 할 거예요. 왜냐, 탈론 삼성 무서우니까. 그럼 그냥 영속대에 반대로만 옮기기만 해주셔도 좋긴 합니다. 웬만하면 다 배치 맞아 떨어질 거예요. 상대 배치를 안 보더라도 어차피 상대가 나를 견제할 거기 때문에 영속대 배치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설마 지나요? 오케이. 자, 사줄 거 없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8렙, 9렙 가주시면 된다고 했죠. 자, 이번에 또 만난 아리 덱. 근데 무서운 건 돌연변이 아리라는 거. 일단 바로 잘라주긴 했죠. 배치 맞춰가지고. 아, 이거 아까 7연미봉 넣었으면 이겼겠다, 그죠? 오케이. 이게 좀 무섭다. 삼성 초가스라 데미지가 어마어마한데 탈론이 가까이 가면 탈론이 타겟팅이 되죠. 자, 이번 초밥에서는 그냥 제리를 가져왔습니다. 제리를 쓰고 싶었어요. 이거는 브랜드 빼고 넣죠. 1코짜리 필요 없죠. 자, 팔레 맞았고 여기선 전 저격수를 넣고 싶거든요. 그래야 제리가 세지는데 아직 없으니까 요렇게 갑시다. 그리고 상대방에 지금 서풍이 있거든요. 서풍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요렇게 좀 빨리 옮기시고 0초 때 하나만 이러면 웬만하면 에코가 띄워질 수 있겠죠. 근데 서풍 하나를 안 쓰셨네. 자, 다 찔러버려. 탈로나 찌르고 찌르고 시감 주고 찌르고 찌르고 찌르면 아 잠깐만 또 진 것 같은데? 힘이 좀 빠졌네요. 자, 여기서 또 배치 페이크 주시고. 근데 지금 7연미복에 조합도 잘 갖췄거든요. 제리까지 나온 상태고. 이거는 제가 약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센 거긴 해요. 자, 이번 상대 일단 진 3템이 있는데 바로 잘라주겠죠? 혁신가 진 오리아나 캐리덱? 약간 요런 느낌이네요. 제이스도 세고. 근데 잘라주면 끝. 이거는 9렙 찍고 저격수랑 뭐 카이사 정도 섞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모렐로가 또 나왔네.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모렐로. 자, 이 모렐로는 일단 제리 주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9렙 가서 카이사 2성 뽑으면은 연미복이랑 모렐로 옮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2코짜리는 포기하죠. 너무 안 나왔다. 요것도 두고 5번 제리. 삼성작이 코앞이었으면 좀 노려줄만 했는데 3개씩 남은 거라 일단 이렇게 팔아줬고 배치도 따라가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옮기는 걸 봤기 때문에 가만히 있던 거죠.
자, 잘라주면 끝. 팔로 동 묶어있죠. 나이스. 근데 문제가 이렇게 초가스 근처로 가면 팔로원이 씹어먹힌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죠. 자, 일단 드레이븐 이성도 찍어주시고, 저는 아직 여유롭기 때문에 뭐 한 턴 정도 더 버티고 이번에 지면 다음 턴에 돌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이번 턴은 이겨주면 좋겠거든요. 이번 턴 이기면은 초범 라운드 지나고 돌려줄 것 같긴 해요. 이겼다. 졌나? 이겼나? 졌나? 이겼다. 나이스. 이러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죠. 자, 레오나 나와줬고. 자, 이번에 아리 덱을 만났는데 7도르면이 아리 도르면입니다. 포가스 삼성 풀템. 자, 이거 아리 쪽만 일단 따라가는 걸로 할게요. 페이크 페이크. 이번엔 안 통했네요. 이번엔 약간 심리전을 건 거예요. 왼쪽으로 옮기고 다시 0초대에 오른쪽. 아, 근데 아리가 너무 센데? 아니, 포가스를 빨리 못 녹이는데 아리가 너무 세요. 이거 웬만하면 아리 쪽부터 잘라주는 게 맞겠죠, 이러면? 자, 초법에서는 제리 이성을 빨리 찍기 위해서 일단 요렇게 해줬고. 자, 제발. 요거, 빼주죠? 웬만하면 카이사 한 마리는 뜰 거잖아요, 그죠? 한 마리만 나오면 돼, 한 마리. 아, 아리 삼성 나왔다. 자, 미포. 아니, 카이사 한 마리가 안 나오나요? 아니, 이거 카이사 한 마리가 안 나와서 랩인데. 일단 막고. 제발. 아, 상대 너무 세다. 아리 삼성까지 나오니까 답이 없는데. 자, 카이사 한 마리만 주세요. 한 마리만. 한 개? 이게 뭔데? 아, 들려주네. 이거 카이사 이성까지 찍어주고 싶은데 뭐 뜨진 않겠구요. 요거 갈아줍시다. 아니 근데 이거 초가스 쪽으로 뛰는 거는 거의 자살 행위라서 오른쪽으로 뛸게요. 아! 왼쪽으로 뛸걸. 살려주세요. 요건 못 이기죠. 근데 요건 못 이깁니다. 뭘 가져와도 요건 못 이겨. 일단 이런 식으로 초반에 탈론이 빨리 떠졌을 때는 고연포가 없어도 피관리를 최대한 해주시면서 순방 1, 2등 노려주시면 됩니다.